수도권에 강하게 비를 뿌리던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북과 경북,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도 오늘부터 차차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밤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까지 광주 전남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이 적겠지만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 많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27도, 담양 26도 등으로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과 보성이나 최고 기온도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강진과 완도 32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9도에서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잠시 내려갔던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